9월 오늘 8일 참 가을이 날씨도 좋고 청명한 날씨입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좋은 날이죠? 네. 앞으로 9월 9일.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지금 9월 9일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지금 북한으로서는 제가 정권을 창구했다, 나라를 세웠다 하는 후보들이라는 명절로 해서 지금 대대적인 명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에서는 저 원수 같은 놈들이 저러고 있는데, 사실은 참 한심스럽잖아요. 혹시 또 뭐, 지금 이 시절에 있어서 정말 이 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과 또 뭐 여러 가지 사회 또 여러 가지 가정 등등에 대해서 또 말씀이 있으면은 서로 그냥 한마디씩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우선 먼저 앞에 계신 분들도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아, 글쎄요. 전에는 사계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계절. 그렇죠. 봄이라든지 여름이 가고 가을이면 오봄이 오르고 뭐 아름다운 계절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나라가 이러니까 봄이 왔는지 가을이 왔는지 꽃이 피는지 지는지도 사실 몰라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하고 아줌마인 우리들이 언제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게 됐는지 참 이런 게 안타깝고요. 전에 제가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종교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너무 편하게 그냥 편하게 그냥 사는 거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 사는데 와가지고 말로 다 나라 걱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그냥 저절로 나라는 그냥 자유가 거저 얻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사실 주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막 위기라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느껴지지 않았는데, 태국의 집회에 참석을 하고 되면서 세상에 우리가 뭐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와 있구나. 뭐 깜짝 놀랐고요. 그렇지만 뭐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고 그냥 걱정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기라고 했는데 뭐 어떤 점이 한두 가지라도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제가 가장 놀랬던 거는 이북이 핵을 만들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이북이 핵을 만들고 있는지도 몰랐고. 끄시면 돼요. 네. 이북이 핵을 만들고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또 그 뭐 사드에 대해서 뭐 사드를 배치를 해야 된다고 사드 반대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주세요. 그랬는데, 아니, 사드가 왜 필요한 건지도 사실 몰랐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북에 핵을 던지면은, 사드가 거기서 폭발을 하게끔 한 거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안보 의식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뭐, 정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반대를 하는 거 보고, 너무 이제 놀랬고, 그리고 저는 아들이 두시지만,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귀하게, 키웠는데 단 한 번도 저는 군대를 안 보낸다는 생각을 한 번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국가 안보에 대해서 군대를 안 보낸다는 그 자체도 이상하고, 아니 이거 핵이 만들면 핵이 자체가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 목숨줄을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 이게. 근데도 다른 사람들 볼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정치에 대해서 몰랐을 때처럼 많은 사람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핵이 만들어지니까 제가 이제 위기구나. 우리 목숨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핵이 있을 때 없을 때가 확실히 천지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르고 있다가 핵이 갑자기 나타나고 사도라도 나왔는데 깜짝 우리 국민들이나 이 정권은 거기에 대해서 별 대응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시고. 아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정은이가 우리는 안 던지는 거야. 미군에게만 던지지.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미군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준 거잖아요. 그 6.25 전쟁 때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방된 게 아니거든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힘으로 다 그게. 그 종결되니까 간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빠진 걸 뭐 건져줬는데 미군을 그게 빗발하고. 맞아요. 우리가 유엔군이 연합을 해서 북한을 무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뭐 이게 현재까지 와가 있는데, 그 미군을 향해서 쏘겠다. 예, 대한민국은 안 쏘겠다. 그렇죠. 그건 맞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알았어. 그럼 또 옆에 계신 분. 그러니까 이제 미군만 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뭐 손을 안 대고 피해가 없다 이런 거는
언론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좌파 정권이 잡았잖아요, 문재인 씨가. 예. 그래서 언론이 다 지금 자막이 됐잖아요. 아, 어떻게 언론이 장악했다는 거 아세요? 그렇죠. 박지원 씨가 그 언론 46명을 북한에 데려가서 다 언론 대표들이 다 종북화된 거를. 문제가 있다. 네, 종북화된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거의 모르고 있죠. 네, 거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 집안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는데 얼마 전에 저는 이제 형제들하고 별로 왕래를 안 했는데 동생이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라가 위기다. 우리가 뭐가 위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뭐가 위기? 지금 종북화됐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빨갱이다 보더니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아니 박근혜가 문제지 무슨 문재인이 문제냐는 거예요. 아니 50이 넘었는데 제 동생이 박근혜는 외국 가서 말도 못하고 막 주춤주춤하고 유엔에 가서 말도 잘 못했대요. 문재인은 외국 나가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너 그러면 김대중이 빨갱이로 보느냐? 김대중이 왜 빨갱이냐? 박정희가 빨갱이지. 그래서 어머 어때? 그래서 기가 막혀서 어머 그러냐? 근데 김대중이 빨갱이라 하니까 이 동생이 하는 소리가 그럼 빨갱이가 뭔데? 빨갱이가 뭔데? 이래요. 근데 제가 다니면서 저는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우파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해줘. 그럼 이렇게 전라도 분들은요 문재인이 빨갱이다 그러면 아줌마, 빨갱이가 뭐예요? 이렇게 막 대뜸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럼 빨갱이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동생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 우리는 경기도인데, 경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상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 동생, 또 미국에 있는 동생도 박근혜가 잘못했다는 거야. 문재인이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거 진짜 이 형제들 다 이렇게 되고, 형제들하고 사상이 다르니까 사고가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이 사회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좌편향 대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도 정치에 대해서 정치 전제도 몰라요. 정말 가정주부로서 충실하게 가정에서 일만하고 정말 남편 그냥 오면 그 시간 기다려서 그냥 따뜻한 밥 해주고 그것밖에 몰랐어요. 사회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예요. 또 직장생활도 안 하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이렇게 나라가 위기라는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태극기 부대에 나와서, 태극기 인가 나와서 제가 모르는 걸 막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하고 저는 전체들하고 어디 가 이렇게 알려요. 저는 좀 알리는 게 있어요. 알리면 문재인이 정치 잘하는데 무슨 문제예요? 이래요. 그러면 그분은 순수한 가정주부야. 뭘 모르는 분이야. 테레비를 가지고 태극기에 한번 우리가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한번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모르는 걸 여기 나오면 많이 알게 됩니다. 문재인은 촛불 대통령, 혁명 대통령입니다. 그거는 혁명의 분이에요. 그거는 공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테레비를 많이 보고 봐가지고 테레비로 이분들이 다 이렇게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옳은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건 새로운 얘기, 처음 듣는 얘기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참 이 나라가 정말 위기가 왔구나 싶은데 얘네들을 알고 봤더니 우리 우파들이 저는 우파들하고 많이 분쟁을 했어요. 우리가 그 겨울 내내 이렇게 7개월 춘결에서 태극기 들고 운동을 했는데 얻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그래요. 쟤네들은 37년을 쌓은 공기다. 우리는 이제 7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내 나라를 찾을 거를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야 되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다시 태극기를 들고 힘을 다시 모아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죠. 박수 한번 치시죠. 네, 박수. 좋은 말씀. 예, 예. 정말 잘하시는 언론에 장악되고 언론에 피해가 있다 하는 걸 강조를 많이 하셨으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뭐 그렇게 하시자 보고 또 이제 그러한 언론의 피해 나라가 현재 위험하다 하는데 또 어떤 생각이 계시는지 언론 피해가 좀 많은 것도 이제 국민들이 너무도 모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좀 저도 지금 임시 방송국으로 이제 취임받아서 집회를 가요. 그런데 어머 이제 숙소를 보니까 정말 길 쓰고 다니는 거죠. 그것도
시민들 여기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도 직장 나가면서 한 30명 제 직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거기서 한두 명만 진짜 저 보고 이렇게 애국력 나오고 이렇게 하고 다들 말하면 거길 왜 나가냐고 어?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유지율이 40% 정도인데 뭐가 못해서 그 나가서 그런 거 신경 쓰냐고 너는 내가 가만히 있지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뭐 지금 근데 선거 끝나고 문재인이가 지금 이렇게 토론으로 돼서 이제 많이 청와대에 정말 자기들 치고 넘었다 놓고 하니까 느끼니까 문재인이가 정말 정치 엉터리를 한다 이제는 말을 막 해요 이제 퍼주기 운동한다 뭐 한다 하면서 그런데 그런 거를 느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재판이 제가 자꾸 이렇게 보면서 막 보내줘요, 문자로. 이렇게 지금 상황이라고 재판에 대해서는 보여주는데 그래도 그걸 기니까 그걸 안 봐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을 테리사만 딱 때리면 이걸 국민들이 다 금방 보고 이해를 하는데 유튜브로 보내줘도 뭐 그거 뭐 왔나보다 하고 그거 한두 시간씩 봐야 되잖아요. 저는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막 3시간, 3시, 4시까지 그걸 봐요. 이거저거 다 찾아보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한 시간씩 막 잡히니까 계속 그 와이파이 가량 떨어지고 막 이럴 정도로 막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제가 눈이 뜬 거지. 그래서 사실 작년, 저는 작년까지도 박근혜, 아니, 야, 너 정말 대통령 딸로서 정말 자살이라도 해라. 막 이랬었어요. 잘못했다. 네, 잘못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안 나왔었어요, 나는. 근데 2월달 초에부터 나온 거야. 제가 딱 대문을 딱 나왔는데, 저 혼자 나왔어요. 나와서 태극기를 딱 이렇게 보니까는, 와서 딱 그냥, 그 당시부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기를, 제가 국기를 들고 딱 2만원을 주고 국기를 하나 샀어요. 제가 여기다 제가 모금하는 생각으로. 국기를 들고 딱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진지하게 막 그러고 있는 게, 어머, 느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 안 빠지고 이제 나왔는데, 제가 겨울에 추니까, 정말 우리 동네에서 이제 제가 강릉지 사는데, 정말 그랬어요. 막 커피도 그때 뭐 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래서 또 제가 성당 다니는데, 겨울에, 야, 너 받아가고, 나 주전자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병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커피를, 성당에서 제가 그때 봉사도 해보는 테니까. 그래서 근데 추니까 가스바나가 근데 이걸 막지 않으니까 한 주전자는 끌었는데 가스가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전자 끌어서 물 돌렸어 이제. 어? 돌려주고 그러고서 계속 다니고 그러는데 정말 가서 보니까 죽고 그랬다. 근데다가 그 처음에 이제 뭐 탄핵 특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전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집회 때마다 이렇게 가서 보고 그러는데 3월 10일에 탄핵 연대면서 그냥 거쳤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선거 때도 선거 때도 이렇게 또 굉장히 또 됐고 막 이러니까는 아 그냥 너무 속상하고 근데 좀 언론이 맥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누리당 하면서 창조체육관에 정말 창당대회를 하는데 가는데 그 많은 운파들이 와서 정말 눈이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냥 그래서 어머 좀 대단하다 그래, 우리가 지금 해서 대통령이 우선 뽑아서 우리가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 하고 했는데, 집에 와서 뉴스를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 이 좋은 그거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튜브 보고 막 문자를 다 누나, 그래,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반응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이게, 그 언론의 그 심각함이 정말 저기, 늦게 오고 그러는데, 정말 언론, 나 지금도 그래. 언론이 먼저 이게 탁 터져야 우리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 국민들이 좀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의 이 사회 공적인 그 기관이 언론인데 그 언론이 잘못 보도를 하게 되든지 숨긴다든지 이러면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그냥 전혀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가 완전히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참, 눈물을 겨운 심화부대 그 커피 봉사단, 더 춥다고 생각해서 커피를 끓여서
보급하고 하는 그 참 옛날에 수백 년 전에 우리 민족이 행주치마를 연상케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여튼 아이고 참 또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눈은 안 왔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12월 말부터 1월달 6월 초까지는 무지무지하게 눈들이 내리던 날이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예. 그때 여기 2시, 3시 이렇게 오면요. 저녁 7시 반 그때 돼야 끝나잖아요. 그렇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있는데 있었다가 8시 돼서 이제 집에 가고 그런 것이 참 우리의 이 민족이 갖고 있는 진짜 근본적인 이 민족성이다. 이 나라가 유급할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어린아이 뭐 배웠든 안 배웠든 돈이 많든 안 많든 관계없이 나설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성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 우리 집회 할 때 나라가 정권이 뺏기지 않게 하려고 솔직히 저는 체력이 좀 많이 좀 몸이 아프죠? 몸이 좀 약한 분인데 그때 집회 울산, 대구 뭐 대전 이렇게 집회를 막 그 첫 집회를 저희들이 가서 불을 붙여준다라는 의미로 차를 여기서 대전에서 내려가 밥들 해서 막 맞아. 해서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항상 일단 100을 해야 된다라는 탁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도 가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정말 이 나라를 쟁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앞장서갖고 터지게 외쳤어요. 진짜 힘을 다해서 그냥 뭐 탄핵 무효 뭐 이러면서 앞장서가지고 근데 여기서 내려간 사람들 뭐든 땅 보고 가는 사람들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뭐 내가 무릎통이 터지는 거 거긴 처음인데 우리가 불을 붙여주러 갔는데 그러면 그냥 저는 막 길을 쓰고 그냥 열심히 진짜 피 끓는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했어요. 왜냐면 정말 이거 정권이 넘어가면 끝이다라는 생각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고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때 너무 이게 오바를 해버렸고 이거 서울 집회를 초창 밑에 서정석 목사가 했을 때도 제가 앞장서갖고 막 리더를 하다 싶었어요. 그냥 탄핵 위험 막 이렇게 해서 집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도 그냥 우울증이 와버리면서 온몸이 그냥 기분이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진이 빠진 거지 누워서 막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양소를 막고 해도 이게 회복이 쉽게 안 되더라고요. 탈진한 사람 같이 이렇게 그래서 한참 동안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맞습니다. 이제 뭐 좋은 것들 먹으면서 기를 살려서 그래도 집에서 막 제가 좀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집회 나갑니다. 이 집회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저 집회는 어떤 성향이고 또 대학 국권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된다 이렇게 뭐 그 뭐라 해 이렇게 길잡이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약간 그 스타일.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밤전 시간에 참여해서 열변을 토하는 그 힘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백성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제 좀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위기에 대한 그런 아주 좋은 말씀. 근데 저 한 마디 더 하고 싶어요. 아니, 잠깐만요. 근데 진짜 저는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작용화됐다, 많이 넘어갔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힘 빠지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을 봐서는 그거 맞아요. 근데 우리 예, 이제 하시면 됩니다. 하실 거죠? 예, 예. 5분 다 된 거예요. 하시면 그 한국 사람들은 끈기력도 강하고 이 단결심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승부욕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꼭 대한민국은 승리할 것이다. 문재인의 정권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 꼭 필승할 줄 믿어요, 저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 좋은 말씀이고 또 저는, 한마디 이제 저는 앞으로 계획 제가 한 편집하신다니까 저는 왜 태극기를 들었냐 하면은 저는 박사모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지금 한참 힘들 때 많이 힘들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저분이 아무리 대통령이 딸이고 돈이 많으면 뭐하냐고요. 두 부모를 잃었잖아요. 참 이상하게 느꼈고 그런 거 되면 나는 내 아이들이 두 아이들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통령을 조화를 했어요. 조화를 했는데 위기가 이렇게 닥치면서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유경수 여사나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돌아가신 성원날이나 선거집 때는 저희들이 항상 차를 도사하고 차백을 했어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살아있을 때 내가 지켜드리고 싶지 돌아가셔서 내가 제사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때 내 대통령을 지켜주고 싶었고 그러면서 그 TV에서 나왔을 때
뭐 최순실 뭐 막 그런 얘기는 하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는 분인데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아직도 언론에서 막 그걸 보는데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분장 김치를 담궈주고 뭐 대통령이 치태민이가 사는 뭐 팬티만 입고 다닌다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뭐 여성으로서 보톡스 맞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보톡스 맞지 않는 사람이 저는 물론 아무것도 안 했지만 여성들은 거의 다 미에 관심이 많고 또 뭐 눈쌍꺼풀이나 코나 보톡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맞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톡스 그런 거를 그런 거를 막 비방을 하면서 하는 거 보고 야 이거는 뭔가 잘못되는 거라 이런 생각을 했고 보톡스 맞으면 제가 정치는 사실 남자들이나 정치인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사는 게 너무 바빴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나는 내가 살 만큼은 살았지만 제가 지금 죽어도 저는 뭐 그런 죽음에서 두려운 건 없어요. 하지만 나는 살 만큼은 살았지만 내 아이들 불쌍하게 민 내 아이들은 내가 해준 건 없지만 자유만큼은 지켜주고 싶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내가 아무것도 해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아이가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살게끔 해주는 게 내가 부모의 도리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뭐 제가 판명된 것도 없는데 감옥에서 1년 뭐 한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받고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헌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 헌법이 무너지면 저 같은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한 목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은 없고 하는 건 없지만 제가 무엇을 할까 이제는 걱정하고 이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못 살아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내가 못 살아도 자유롭게 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동사무국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싶진 않아요. 예, 제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자유의 소중함을 자꾸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시겠다. 예. 앞으로 그, 이 나라를 위해서 혹시 유관순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글쎄 저는 그렇게 아니 그렇게 뭐 용기도 있고 뭐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저거는 참 민초예요.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냥 하루이쯤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이 이대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이 나라가 지켜줬듯이 제가 다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면 하는 거죠. 제가 뭐 나서서 유관순처럼 이렇게 뭐 그런 제목은 아, 저는 그래. 평범한 아줌마예요. 예, 예, 유관순도 평범한 아가씨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다들 갑니다. 저, 예, 뭐, 예. 오늘 뭐 우리 뭐 뭐라 할까요? 우리 시민들의 허심판에 뭐 사랑방이라고 그럴까. 아, 네. 그래서 오늘 막 이 정도로서 오늘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앞으로 예.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시다. 네. 네.